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거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리고 평강이 이스라엘과 한반도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still divided. I believe that Korea will be united in the near future in his time according to his purpose. 참석자들은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과 평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7년부터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어 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기도회가 이번을 계기로 캐나다 칼거리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또 오직 성령으로 2019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13 TTX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제자교회들과 지교회, 전 세계 48개 나라에서 온 CGR 교회 대표들과 성도들이 함께한 성회 일부에서 이영훈 목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올 이와 같은 놀라운 성경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Let the miracle and the signs will happen to us today. 이전에 신덱스 임하여 주옵소서. On this day, bring down your fire here. 우리 마음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In our heart. 성령이여 임하소서. Holy Spirit, come upon us. 성령이여 임하소서. Come upon us, Holy Spirit.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안전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성회 2부에선 조현기 목사가 바람 같은 성령을 선포했습니다. 바람이 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다가오겠습니다. 제목 기도와 합심 기도로 4시간 동안 이어진 기도 대성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시간으로 우리의 강구가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FG TV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국내 곳곳에서 성회를 인도해왔습니다. 송년 뉴스 네 번째로 그 현장 소식 모아봤습니다. 유태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영 목사는 1월 16일 광림교회 재직과 봉사자들을 위한 임원 전지훈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다짐했고 우리 교회와의 꾸준한 강단 교류로 동역해온 광림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케 했습니다. 3일 전에는 이영훈 목사가 NCCK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공동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우리 교회는 금요성령 대망회를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족 화합예배로 드리고 남북의 평화와 하나됨을 기원했습니다. 한국교회 70개 주요 교단이 연합한 2019 한국교회 부활전 연합예배로 4월 21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에서 이영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계 간의 갈등,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과인 우리 대한민국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짐으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 대독과 정명국 기강 전도회장의 설교, 부활절 축하식에 이어 평화 통일과 소외 교수를 위해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라는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의 표어처럼 이 땅에 예수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하나됨을 기념한 이영훈 목사 초청 부산 성회가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기아성 부산지방회와 구경지방회가 공동 주최한 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성회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 강력한 성령운동이 펼쳐지길 기대케 했습니다. 2월 19일에는 순복음도원교회 창립 31주년 축복성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1988년 우리 교회 지성전으로 출발한 도원교회는 지역사회에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과 동역하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제29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산이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독장병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 열린 성회에서 이영호 목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독일처럼 천안박수도 아니하고 신선성 무너지고 남북통일된 날이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경 선교사로서 군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길 간구했습니다. 또 이영호 목사는 7월 31일 부산 세계로교회 제10회 학예 수련회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매년 여름 최고의 강사들을 초청해온 수련회에서 이영호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는 제68차 총회 지방회장 총무수련회에서 기하성 모든 성도들의 성경 충만과 방언받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영호 목사는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전 성도가 선교사가 돼야 돼. 우리가 선교사 몇 명 보내서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 존재목적은 선교입니다.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다른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순절 교단으로서 정체성과 시대 사명을 재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청원 영성 연합 대성회와 목회자 세미나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제자교회 성도들, 영목회와 영재회, 기하성 목회자들이 함께한 연합 대성회는 이영호 목사와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연이어 들을 수 있는 영적 축제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한 뿌리, 한 가족으로 시작해 분화된 순복음의 모든 교회들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부흥을 지속해가길 소망합니다. FGTV 뉴스 유태성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비롯해 우리 교회가 주도한 올해 굵직굵직했던 주요 행사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고은정 리포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17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국제신학훈련원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총정리하며 당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전했는지 학문적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이영호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사 연구의 거장인 민경배 교수가 3.1 독립운동과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세계사를, 박명수 교수가 1919년 3.1운동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현 정세와 기독교의 역할을, 박영규 교수가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한국민족 독립운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가 3.1운동의 의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미래 구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야 행사에서 이영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lease pray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fication of our country. I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make every effort for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컨퍼런스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제로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중화권 성도들의 성령축제인 제31회 아시아 성도 방한성회도 개최됐습니다. 1986년 시작되어 중화권 성도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어온 방한성회에서 이영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若是没有品格为基础的话，这一切的恩赐能力，有一天就不见了。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真正被圣灵充满的人是学像耶稣的人。예수의 일생은 성령과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耶稣的一生是与圣灵同行的。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인격자로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조용기 목사는 성령과 함께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성의는 거룩한 변화를 향한 디아스포라 중화권 성도들의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10월에는